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의인들은 어떤 예우를 받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챙겨줄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의 선행을 증명하고 몇 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의사상자 제도를 모르는 공무원들과 입씨름까지 벌여야 해서 자괴감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의인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자영업자 조인수 씨는 지난 4월 가게 근처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를 목격하자 주저없이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나오세요! 우리야, 사람 나오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화재를 알리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에서 일반인이 소방대원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면 활동 비용을 지급받도록 하지만 조 씨처럼 자발적으로 구급활동을 펼친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따로 없는 탓입니다. 조 씨는 속상한 마음에 의사상자 제도도 알아봤지만 다시 한번 씁쓸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뭐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응급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수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다른 시민의 생명을 구하다가 다친 의사상자로 예우받으려면 의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모아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부터 보건복지부까지 인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도 3단계나 됩니다.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의상자로 인정받더라도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등의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발품을 팔아 지자체에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데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네들이 뭔데 취업 신청을 해? 당신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1시간 넘게 걸려. 이러다 보니 실제 예우를 받는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45명이 의상자로 인정된 가운데 의료급여와 취업보호까지 받은 경우는 10명에 그칩니다. 증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창피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하지 말아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이타심을 발휘하고서 오히려 상처받는 의인들. 이들이 바라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셨다가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고 제가 그 병원을 그냥 나왔더라면은 저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YTN 강민경입니다.